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 의도가 아닌데 전혀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우리가 나눴고요.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한 것과 이번에는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는 아닌데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소제목 사랑 아가페를 봤죠. 두 번째 희락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을 봤죠.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을 봤습니다. 오래 참음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한두 개를 못본게 있는데 우리가 오래 참음 네 번째 소제목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네 번째 소제목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보다가 다섯 번째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우리 14절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사실 본질적인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에 대한 사실 본질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으라.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믿다가 떠난 자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있잖아. 또 얘기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뭐 오래 참으라는 것도 할수 없어요. 화평할 수도 없어. 사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실제 상황 안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만 하시면 돼요? No.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알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그 이끄심에 내가 동참을 안 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이 발걸음은요, 예수님만 혼자 해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혼자 해도 안 돼. 우리가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가 연합되어야 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거를 빼면 안 돼. 그거를 빼면 있잖아요. 그거를 빼면은 한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만이 노. 하나님으로 다할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잖아요.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신 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있죠. 예, 예수님께 순종하래요. 또요. 성령을 도착 생활해서 그렇죠? 예, 절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혼자 하지 않으세요. 성부만 혼자 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연합해서 한 개인의 구원을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쉬워겠죠? 예.
우리 5장 우리 14절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네. 이 규모 없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요. 규모 없는 게으른 성도들을 권계하며, 예,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성도들이죠. 모든 사람, 주 밖에 있든 주 안에 있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래, 오래 참으래. 이게 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있잖아요. 밑줄에 종림시 제덕시라고 딱 써 있어요, 지금. 어? 이게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기록이에요. 5년 전. 5년 전에 종림시랑 제덕시가 저희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많아지고 있죠. 누구는 뺨도 맞고 있죠. 누구는 뺨을 맞았는데요. 굉장히 큰 소리가 나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제덕 씨는, 저 고가 밑에서 텐트 치고 사시다가, 제가 여러 차례 접근을 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고, 뭐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곡간 밑에 텐트 치고 그 텐트 안에서 하늘 막 잡쓰레기가 막 가득한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아무리 다가가도 거리를 두는 걸 보면서 저는 있잖아요. 뭘 보냐면은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된다. 성준아, 그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 살아. 왜냐면요. 이게 천대까지 복이 가요. 천대까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잖아요. 천대까지 저주하는 게 아니라 3, 4대로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많은지, 그렇죠? 내 윗대 위에 저 3, 4대 그 조상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는데 뭐 점쟁이가 됐든 뭐 절간을 지었든 간에 3, 4대 밑으로만 그 저주가 흐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천대까지 복을 누린대. 얼마나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환희도 그렇고, 호영이도 그렇고, 우리 민선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대가 복을 누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자, 아무튼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 밖에 있든 주 안에 있든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된다. 근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성령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를 보면요, 오래 참음 사실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짜 오래 참으세요. 저를 봐도 됩니다, 저를. 저 같은 못난 성도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서, 제가 지금까지 설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참된 목사로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숨죽이시면서, 애달으면서 기다리셨을까? 똑같아요. 이 땅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몰라. 그 오래 참으심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 영혼들을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성령님의 있잖아요. 성령님의 이 영적 성품이야. 이 아홉 가지는요, 성령님께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게 연합이 되면 될수록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한마디로 인내, 인내, 인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인내하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그냥 쉽게 폭발하는 건 미련한 자야.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할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터키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지방에서 존경하는 분이 몇분 있어요. 제가 몇년 전까지는 몇 분이었어. 지금요, 다 탈락이야, 탈락, 탈락, 탈락. 한 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성도가 한번 믿으면 성도가 영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단 될까봐 교회 밖에서는 그 말을 못한다. 저는 그게 목사로 안 보이는, 그 시간 이후로 너무 존경했던 분인데 목사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 거야? 어?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있잖아, 터키 선교사로 나가서. 그런데 나이가 다 됐다니까. 6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몇년 전에는 이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유 인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기도해드리러 갈게요 했더니 이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누구의 도움받기보다 자신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터키로 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는 아직 연락을 안 했대.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터키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 터키 선교사로 가는 거든요. 그냥 내 목을 잘라라 하고 맡기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는 안 알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터키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걸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빼놓고 정말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한테만 문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터키 선교사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터키에 이렇게 상주하는 그 비자가요, 잘안 나온대.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게 잘 되려면은 한 달에 있잖아요, 터키 카드로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어치 신용카드를 긁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선교사로 있으려면은 한마디로 터키 경제를 위해서 한 달에 2, 300만 원씩 돈을 쓰라 이거예요. 그런 비자가 있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분이 그 비자가 통과가 되면 저희 교회가 적게는 5만 원 정도, 그분의 2, 3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돈 가운데, 네, 적지만 그분을 돕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헌말을 한 적이 없어요. 헌말을 항상 이렇게 화평, 서로 인내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3일째 때문에 막 목사님들한테 물으니까, 김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그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묵묵히 있잖아요. 묵묵히 여러 사람들의 뭐 유튜브 활동은 별로 없으니까 봤겠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 뒤에서 내 영상들을 보시는 분이구나 해서 마음이 든든했는데,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돕기를 원합니다. 왠지 참수당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워낙 있잖아요. 이 내면에 영적 내공이 있어요. 내공. 그러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런 분이. 그래서 순교당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지. 순교당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실 수도 있는데, 부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역사가 목사님 대대에게 있길 원합니다.